시청자 여러분들께 잃어버린 5월의 봄을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떼 시절 5월에는요, 전 국민의 슈퍼스타가 캠퍼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응? 응답하라! 라떼 캠퍼스 7위! 5월의 여왕 메이퀸입니다. 1968년 5월 30일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37명의 시녀를 거느린 여왕 김혜숙 양이 진홍의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여왕좌에 자리 잡고 수석 시녀 김효은 양으로부터 왕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떤 풍경인 것 같아요? 여왕과 시녀라니요? 그러니까 뭐 여왕은 그렇다 치는데 시녀까지 있고, 야 요즘 같은 게 저기 같은 학생인데 누구 시녀 난리 나요. 이거는 기사가 네, 일면의 난리죠. 자, 이 행사가 말이죠, 바로 국민들이 주목했던 자 캠퍼스 올해 여왕 메이킹 선발대회를 뉴스에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한 건데요. 매년 5월만 되면 그의 메이킹을 보기 위해서 동네 방네 남녀노소 정말 만 명이 넘는 인파가 유명 대학교에 몰렸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69년도 예, 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종교 행사 같기도 하고 재례 같기도 한데 그죠? 무슨 단체 결혼식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이성리 아가씨가 자리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개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행당 문화잔치를 벌였습니다. 5월의 공주에는 공대 김경리 양이 복마늘 아가씨가 되었으며 대관식이 끝난 후에는 쌍쌍 파티와 캠퍼스 파워 등 각각의 흥미있는 프로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1등을 그의 이제 메이퀸, 2등을 이제 수석 시녀. 2등인데 왜 시녀예요? 모르겠어요. 2등인데? 여왕이 이제 한 명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2등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당당한 여성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뭐 시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시녀들이 그래서 이제 여왕의 행차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 메이킨 일대가 이화 학당의 창립자인 메리 스크랜튼 여사. 그러니까 일대가 창립자가 이게 뽑힌 거 보면 초창기는 사실은 어떤 그 선생님들이 네. 이제 주로 네. 선발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여선생님이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27년부터 야 학생이 주인공인데 해서 학생을 뽑기 시작했나 봐요. 기준도 있었어요? 예,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아무나 뽑을 수 없으니까 이게 보면은 4학년에 재학을 해야 되고 네. 키가 160 전후 3.0 이상의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단정한 품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활동적이면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단정한데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신세대 여성 그 당시에 뭐 혹은 신여성? 뭐 예, 선망하던 원하던 여성상 원어비 여성상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벌인 또 숙대 뭐 한양대, 연대 등 사립 명문들로부터 이제 이게 쭉쭉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셀럽이 되는 그 저기 지름길이었나 봐. 유명한 잡지 있죠, 선데이 서울. 네. 여기 잡지 이제 표지 모델도 되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네, 있었어요? 됐나 봐요. 그리고 신문 사회면에 이 메이킹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낱낱이 실려서 이거로 따지면 프로필. 오, 그렇죠. 아버지 직업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고 형제가 6명인데 뭐 취미는 수영하고 등산이고 요거 웃기네. 미용실에 도달에 한번 간다. 요즘 이건 진짜 너무 TMI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정보가 다 노출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범죄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인데 1971년도에 D대학교 메이퀸을 어떤 남자가 이제 짝사랑해가지고 와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났어. 어머 네. 진짜 죽였어. 어머 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갑자기 이제 태도 바꿔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1978년 5월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야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거부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에서 폐지를 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아, 예. 너무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학생인데 누구 뭐 여왕이고 시녀고 뭐 그 이상하잖아. 심지어 아까 보니까 2등은 수석 시녀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시녀래잖아. 시녀도 뭘 차등을 뒀네 또. 그러니까요. 김구라 씨는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뭐 킹카나 미팅은 안 해보셨어요? 미팅도 했는데 뭐 우리는 또 워낙 그 영문과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뭐
CC는요? CC도 뭐 그냥 없었어요. 다 없다고 하실 일이에요? 아니 지금? 진짜로 그 당시 맨날 있었는데 없다고 아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별로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구 아 진짜 없었어. 당구치고 당구치고 뭐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려나 그런 게 없었어. 그럼 계속 모쏠이셨네요? 모쏠은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좀 만났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달라고 아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할게. CC 아니야. 그리고 미팅에서 누구 만나지 않았어. 미팅은 했지만.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뭐 이제 뭐 오다가다 이제 뭐 심포동 같은 데 나와가지고. 심포동. 그런 데서 닭강정 파는. 애들하고 이제 뭐 술 먹으면서 이제 쓰고 뭐 앞에 있으면. 헌팅 헌팅. 뭐 그런 거지 뭐 옛날에. 옛날에 뭐 그런 거였지. 맞아 옛날에는 거의 그랬어요. 아 그랬죠 뭐. 네. 좋네요 헌팅. 자, 신지 씨는 말이죠. 어쨌든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사실 이제 가수가 돼서 스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 그냥 가수 활동만 열심히 해도 됐는데 갈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대학교 그래. 졸업장이 맞아. 있어야 맞아. 너는 시집을 갈 수 있다. 자유로 안 갈 수도 없었던 맞아요, 그런 시절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 뭐 본인들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부모들이 계속 너 대학교 가야 된다. 대학교 네. 뭐 못 가면 사람 꼴 못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는 사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마 해줄 수 없는 건데. 네, 그 당시에 이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카이 갈래요 뭐 이런 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죠? 쏟아지는 행사 응답하라 라떼 캠퍼스 6일 죽느냐 사느냐 연고전 고연전입니다. 아~ 네. 매년 말이죠 이제 9월이면 신촌과 안암 일대가 아주 떠들썩했는데 맞아요. 그 유명한 진짜 연고전 고연전 그래서 이제 각 학교의 이제 상징 동물이죠. 독수리 호랑이가 격돌하는 연고전. 요거 당시에 TV에서도 중계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종목이 이제 야구, 축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이렇게 해서 다섯 종목이 펼쳐집니다. 이들의 말이죠. 첫 맞대결은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고전 형태를 갖춘 게 1965년부터라고 하네요.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화란 맛으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증기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올해 증기대항전입니다. 저 보세요, 진짜. 아우, 꽉 차 있는 꽉 들어차서 꽉. 해마다 베풀어오는 전통의 이 연고전. 이거 저 느낌 보니까 고대 같은데? 응원 열기도 엄청나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고대에 또 연대 출신들이 농구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죠. 연고전 사실 말이죠 이제 경기도 뜨겁습니다만 경기 이상의 열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제 두 대학의 응원단. 경기장 안에 선수들 못지않게 두 학교 학생들의 응원전 또한 볼만했습니다. 방송인 두 분이 각 대학의 이제 응원단장 출신인데 느낌이 좀 맞아요. 연대가 이제 임성호 씨가 연대. 아, 네. 예, 그리고 뽀바 이상용 씨 고대. 연대가 응원단이 이제 아카라카. 그리고 이제 고대가 입실렌티라고 하네요. 예. 자, 응원전이 그 어떻게 펼쳐졌냐면요. 연세요,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떼창을 하면. 빨간색 응원복을 입은 고려대가. 민중의 아리야! 민족의 아리아로 응수를 했다고 하니까 학교 그 나름 그 캐릭터도 좀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말이죠. 여기서 또 라떼구가 응원단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포착을 했습니다. 두 학교에 말이죠. 벨벳 소재 응원단복. 바로 K-디자이너인 앙드레 김 진짜요? 만든. 오, 대박. 디자이너 작품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기 항우대만 해주면 또 그러니까. 오,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오, 굉장히 화려하죠? 네. 네. 엄청 화려하다. 진짜 근데 또 진짜 앙드레 김 선생님 특유의 어떤 그런 어깨 뽕. 느낌이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느낌이 있는데. 있어요. 이런 거는 저기 박순려 선생님이 해준 것 같은데 또. 한복처럼?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충은 좀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1990년대 일명 오빠부대를 두고 다녔던 연고대 네, 스타 선수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아~ 연대, 자 독수리 오영재 가지고 이상민, 아하. 문경은, 서장훈, 우지현, 김훈 맞아요.
그리고 고대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안암골 호랑이에서 현주영, 전희철, 김병철, 신기성, 양희승. 예. 당시에 또 이제 그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 예. 그래서 정말 대학 농구가 인기 절정. 자, 저 서장훈이 골 넣었네. 예. 또 진짜 농구들은 또 다 잘했어요. 아, 정말 재밌었는데 저때, 그죠? 현주엽 있고 뭐 보이네요. 서장훈이 있고. 최양 감독님. 네, 맞아요. 저때 저 안경이 되게 네. 트레이드 마크셨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서장훈이는 뭐 선녀보사라고 앉았고. 맞아요. 방송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현주엽이는 또 먹방하고 있고 뭐 이런데 당시에 정말 연고전, 고연전의 인기는 정말 최고였죠. 최고였어요. 예, 네.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승부의 그 농구하는 장면을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찍는다는 거예요. 오, 그랬어? 난 얼마나 가까워. 그러니까. 조퇴를 너무 하고 싶어. 연필로 공책에다 막 이렇게 해놓고 눈을 시뻘겋게 문대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 이미 아신 거야. 아하. 이미 그렇게 조퇴를 하는 나이인데 애들이 너무 그러더라. 눈이 많이 충혈되고 이거 된 거야. 눈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병이 도나. 아, 그래서 거기를 못 가는 게 그렇게 한이 돼가지고 제가. 아이고야. 아. 진짜. 즐거운 상상 채널 A.